게이트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오경주입니다. 1800m 장거리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5등급 말들 11마리 가운데 3번 골든에어 최은경 기수와 앞서 나오고 바깥쪽에 있었던 9번 석세스 배틀이 송경윤 기수와 함께 이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현재 앞서 있는 말 여전히 9번 석세스 배틀이 여전히 앞서서 11마리 이끌고 있습니다. 석세스 배틀 바로 뒤에 3번 골든에어, 11번 하이챔프, 그 사이를 파고드는 4번 폼페이, 바깥쪽에 8번 톱프랜드, 5번 메스터리맨이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에 박지희 기수와 8번 톱프랜드가 속도를 올리면서 이 선두권 싸움이 가세합니다. 9번 석세스 배틀, 4번 폼페이, 그리고 8번 톱프랜드까지 3마리가 앞서서 달리고 있는 직선주로 100m 남았습니다. 이 4번 폼페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8번 톱프랜드와 각축전, 8번 톱프랜드, 4번 폼페이, 그리고 9번 석세스 배틀. 박지희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톱프랜드 이번 경주 우승한다면 권승조 조교사 500승 달성입니다. 예, 500승을 1승 남겨놓고 제가 2주 동안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주도 우승 못하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작전을 내리면서 박재희 기수한테 빠른 레이스가 아니고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입 가까이만 따라가서 사코에서 밖으로 빼서만 나오면 충분히 우승이 가능할 거라고 작전을 내렸는데 그대로 실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박재희 기수한테 고맙고 그리고 또 마방 식구들한테 고맙고요. 또 누구보다도 말을 믿고 맡겨주신 마주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늦게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오늘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선두는 4번 참 좋은 친구 바깥쪽 역전에 나서고 있는 5번 골든파워 여기에 도전에 나오는 10번 라운드 스포트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걸음이 무뎌지는 참 좋은 친구가 걸음을 내고 있는 10번 라운드 스포트 여기에 골든파워입니다. 골든파워 경찰을 일마침해 좁혀 나오는 라운드 스포트입니다. 5번 10번 4번입니다. 5번 골든파워 안쪽에 라운드 스포트 골든파워 라운드 스포트 코리안 오크스의 승자는 5번 골든파워 여러 가지 있죠. 골든파워 저 그때 안말 경주 3관왕 해준 골든파워를 비롯해서 돌아온 현표 뭐 여러 가지 저한테 남는 말들이 있는데 또 이름 없는 말들도 항상 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늦게 됐고요. 예, 저도 500승 1승 내겨놓고 징크스가 여기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넘어가면 아 또 당분간 또 하기 힘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500승을 그래도 이번 주에 해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뚜렷한 뭐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그날 그날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한 그런 계획이 예, 뚜렷한 목표를 세운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방이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치고 올라가는 말은 없지만 지금 2세 중에 운주 가위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줄지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세마는 아직 많이 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변화만 가져온다면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승 남겨놓고 제가 팬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2주 동안 인기 많아가지고 우승 못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좀 괴롭고 그랬었는데 어떻든 이번 주에 또 1승을 해서 500승을 채우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나름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